나 플레이타임? 플레이타임 나 항상 적어놓는데? 영상 밑에다가 항상 적어놔 플레이타임을. 게임을 잘하진 않고,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해야 돼. 게임을 아예 잘하진 않아. 이게 그 뭐야, 누가 내 할로 나이트 한 거 보고 이 사람은 그냥 게임을 아예 잘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건 아니거든. 나는 그 확실히 말할 수 있어. 횡스크롤 형식의 2D 게임을 잘해. 나머진 다 못해. 나머지는 진짜 좀 손에 문제 있나 싶을 정도로 못하거든. 아 미친. 플레이타임 아마 지금 187시간일걸? 나는 얼리액세스 때부터 했으니까 나오자마자 바로 한 거니까. 근데 그때도 많이는 안 했어. 거의 하루에 1시간 정도씩 했지. 기록 세울 때도 보통 1시간이면 세웠으니까. 실수가 좀 많네. 그 이번에 2시간짜리 영상 올라갔었잖아. 그거 나 맵 못 외운 거야. 그냥 보이는 대로 간 거야 길. 그게 결정적인 그거 내가 많이 안 한다는. 많이 했다고 하기에는 말이야, 187시간이 지금 섬나비가 얼리액세스가 나온 지 지금 1년 5개월이 지났었거든? 1년 5개월 동안 187시간이라 생각해야 돼. 나 많이 한 건 아니야, 남들보다. 그 얼릴 때 베타까지 포함해서 한 걸? 그, 난 베타도 했었거든. 베타 1, 2, 파이널 다 했었으니까 나는. 아이고, 제발 또. 연경을 한다. 아유 씨. 얼리액세스 그 스피드런 대회 끝났을 때가 아마 내 플레이타임이 70시간이었을걸? 그땐 미친놈처럼 하긴 했었다, 생각해보면.
이게 내가 처음에 그 프리님 방송 나왔을 때 있잖아. 나 그때 처음 알았거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뭐야, 이 스피드런 하는 사람들을 약간 환상을 갖고 있더라고 사람들이. 약간 사람 같지도 않게 플레이해라 하니까 진짜 기계적인 인간이 아닐까 이런 환상을 막 가지고 있더라고. 다 똑같은 사람이야. 다 똑같이 실수하고 그 실수한 그 영상 중에서 가장 잘한 영상을 이제 올리는 거지. 이거 뭐야? 아이씨, 빌드 꼬였다. 말하면서 하니까 바로 꼬임. 오늘 이거 엔딩 보고 엔딩까지 그냥 빠르게 달린 다음에 한번 나무 위키 보자. 나무 위키 어떻게 바뀌었을지 궁금하다. 제발 올라가. 나이스. 아이고야, 근데 구조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다 까먹었네. 여기는 아, 이번 주에 스피드런이 나와? 잠깐만, 내가 그 집중을 못하겠다. 이 채팅 보면서 하기에는 살짝 지금 이 본인 채팅 못 보면은 그냥 이 양반 지금 엄청나게 집중을 하고 있구나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어? 뭐야? 아니 무슨 아 내가 이래가지고 파이널 베타 때 내가 찡찡댔던 거야. 약간 맵 구조가 좀 난잡해. 굳이 이렇게 해야 될까 싶어. 실수하면 좀 빠르게 가면 돼. 피드런 나오면은 게임 시간으로 4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난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 이게 리얼타임이었고 그리고 그 뭐야 스토리 컷신을 우리가 스킵을 못하니까 그래서 나는 오래 걸렸다 생각을 해.
그래서 2시간 분량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피드런 모드면은 40분에서 50분이면은 끝나지 않을까? 스킵 못하는 스토리 컷신이 한 챕터 분량이거든 거의 시간이. 오늘따라 패턴운이 많이 안 좋네. 야, 이건 좀 아니지. 나이스. 다음. 보자. 챕터 5에서 기억 회상 부분을 삭제한다고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쪽 부분은 솔직히 빨리 없애야 돼. 나 거기 맵 구조 너무 더럽다 생각해. 아이고, 부분 클립 따서 산나 거기다가 올려도 될까요? 안 돼! 그건 안 돼. 어차피 거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나 알 텐데 굳이 그래야 될까? 거기는 공식 디코방이야. 굳이 그런 거 올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 어? 여기 원래 스킵이 안 됐나? 나 저번에 스킵 됐는데? 아닌가? 여기 원래 스킵 못했었나? 아, 나 그 누가 저번 저번 영상 한번 봐볼래? 여기 원래 있었나? 왜 기억이 안 나지? 아 스킵했네. 그냥 기억을 못한 것 뿐이었고. 여기도 그냥 ESC 꾹 눌러서 스킵 되면 안 되나? 아니, 쓸데없이 길어, 여기가. 이게, 그니까, 한번 엔딩을 본 사람은 ESC를 꾹 눌러서 그냥 스킵이 가능하게 되는 거지. 정말 좋은 그거 아닌가? 이게,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 아 그래? 아 진짜로? 진짜로 스토리를 한번 다 봤으면 스킵이 가능하게. 오 좋네. 이게 왜 이래? 방금 뭐였지? 야 너
잠깐만, 주인공 팔 길이 원래 이렇게 길었어? 좀 길어진 것 같다? 얼리 액세스 때보다 길어진 것 같은데, 느낌이?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이야? 괜찮아. 얘네 지금까지 예정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해줬어. 얘네라고 하니까 좀 개새끼 같은데, 좀 말하는 게. 이분들, 원더포션 팀분들이 항상 해줬어. 항상. 내가 베타 2때 잠깐 불신을 했었는데, 파이널 베타에서 머리 깨져버렸지. 뭐야? 1회차 때 팔이 더 길지. 존경을 담아 개발진이라고 해주세요. 아휴. 그렇지. 솔직히 이게 평소에 다른 게임들 하면은 운영진들이 이 새끼들을 이러면서, 얘네들 이러면서, 이 새끼들이 해줄 리가 없다니까? 유저들이 편한 거를 절대 안 해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이제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하게 돼. 어쩔 수 없어. 이 내가 계속 의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의식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함부로 말해. 그냥 안 죽어. 절대 죽을 리가 없지. 그냥 안 죽어. 가끔씩 나도 하면서 신기하다. 무슨 자신감으로 안 맞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이렇게 몸을 던지는 건지 나 스스로도 항상 신기해 보면. 이게 갑자기 적어보니까 생각나네. 내 닉네임 부르는 거 사람들마다 다 다른 거 알아? 고칼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칼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고칼슘이라고 잠깐만 고칼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우유라고 부른 사람도 있어. 잠깐만 이거, 어 다행이다 딱 맞췄다. 까마귀 역병에서 라고 부른 사람은 그렇지? 굳이 그렇게 부를 일은 없지. 이미 정상적인 닉네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냥 우유라고 불렀으면 좋겠어. 어? 큰일 났다. 이름이 돌아서 가야 되는데. 아, 저걸로 아마 1초가 느려지는 것 같은데. 1에서 2초 정도. 이게 맞네. 한서운 이야기. 나는 사실 아직 1챕터, 2챕터를 외우지 못했다. 근데 이 속도가 나오는 거다. 가끔씩 진짜 나 스스로 그냥 신기해. 나도 그냥 가끔 신기해 진짜. 저 간판은 전 처음에. 뭐라고? 오케이, 취향 확인. 나가주세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사람 없지? 이제 정식 출시에 약발이 빠진 건가? 솔직히 한동안 좀 이상하게 많은 것도 있긴 했었어. 네, 마녀 팬분들이 문득 페이커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항상 메타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바로 적응해서 네 번째 우승을 거머쥐신 걸 보아하니 문제군님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맞으면 나 좀 위험한데? 어, 큰일 났다. 이러면 빌드 망했는데? 살려줘요. 어, 됐다. 기습 승대, 아니 승시 승대. 난 원래 무교다. 하지만 이번에 종교가 생겼지. 이상혁, 페이커, 그를 항상 숭배하라. 포알 하나만 더! 나이스! 어, 이러면, 아씨, 망했네. 어어어어어! 솔직히 페이커 사진 정도? 벽에 걸어놔도 된다 생각을 해. 나는 집에다가 그 예수님 사진 붙여놓는 거, 부처님 사진 붙여놓는 거, 어? 그런 거랑 뭐가 다를까 싶다. 나는 안 돼, 맞으면 안 돼. 여기서 아니야, 맞아도 돼. 어, 괜히 쫄았네. 진짜 문제의 그 부분. 아, 난 이게 맞는 빌드인지 모르겠다. 나.
아, 여기 아니구나. 아니야, 일로 와, 제발. 어디가, 씨. 아이고. 총알 날라올 때, 나이스.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기분 탓이야. 그럴 일 없어. 손나비도 DLC 나온다고. 근데 그 무료 DLC. 얘네라고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 개발진 분들이 크라우드 펀딩 때 공약을 하나 세운 게 있었어요. 어느 정도 그 펀딩 금액이 모이면은 멀티 엔딩이랑 이제 저거 뭐야, 추가 스토리 해가지고 공약을 세운 게 있었는데 그거를 지키기로 해가지고 DLC로 내년인가? 그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큰일 날 뻔. 어! 야, 이씨. 진짜 너무하네. 노이트를 그냥 한 번에 한 대 쳐맞기로 바꿔버리네. 스피드런 안 나왔어요. 이거 내가 그냥 타이머 킨 거야. 저번보다 빠른 건지 느린 건지를 모르겠네. 저번에 놀면서 해가지고 시간을 안 봤어. 안 돼! 제발! 3챕터 특징, 말을 할 수 없음. 말을 안 해도 이 정도인데 말을 하면서 하면은 난리친다.
뭐야. 안 돼! 넘어갔으면 더 빠른데. 아, 여기로 통하는 거였구나, 지금 보니까. 말이야, 내가 더 빠르다. 말이야, 너무 느려. 머핀을 좀 더 개조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구나. 아이고, 이게 안 되네. 고양이가 아니잖아.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듯이. 최대한 빨리 하자. 아이고야, 씨. 어? 방금 뚫을 뻔한 것 같은데? 아닌가? 안 돼, 넘어갈 수 있었는데. 씨,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났네. 응. 아니야. 잡지 마. 야이씨, 깜짝이야. 아이고야. 아니야, 가지마. 오케이. 하, 자. 산나비 나무의 키 어떻게 바뀌었을까? 아,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빨랐네. 아니야, 미안해. 오씨. 아, 나 좀 궁금한 거 한번 대답 좀 해줄 수 있어? 그
감독과 파트 어렵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보스 감독과. 보자. 킹 받는다 정도? 음흠. 아니 그 말살 모드 말한 거였어. 나는 말살 모드 어렵다고 생각해? 아니 왜 그러냐면은 나 하는 거 봤잖아. 난 말살 모드 시간 너무 남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이, 개발진들이 적어도 스피드러너들을 기준점을 잡고 만든 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내가 느꼈거든. 근데 그 다른 사람들 반응 보니까 다들 말살 모드에서 샷건 많이 쳤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그 부분에서 좀 신기했어. 안되겠다. 너로 택했다. 가서 발판을 밟고 오렴. 좀만 더 판단 빨리 할걸. 뭐가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눈땡이를 피웠을까. 아니 이거 아직도 안 고쳤네. 아 하긴 1.4 버전이구나 아직. 에휴 됐다. 처음 하는 사람들은 2장부터 스윙 대시를 봉인해서 그런다. 어 그래?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갔어. 이게 1장에서 익숙해진 게 있잖아. 근데 그거를 2장에서 다 까먹어버린다는 게 난 잘 이해가 안 가서. 오히려 스페이스바보다 더 활용 가치가 더 뛰어나고 활용도가 더 높은 거는 스윙 대신데 사람들이 그걸 안 쓰더라고. 오씨.
나 위험한 것 같은데? 이거 안 될 것 같아. 살짝 숨어 있자. 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공장 파트가 재밌다는 말이야. 이게 공장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야. 공장 처음 났을 때 진짜 반응이 무서웠어. 그때 이 감독관이 무섭다가 아니야. 그땐 감독관도 없었어. 맞아, 히히 직사였다고 그때는. 아, 그래, 이것도 좀 궁금하다. 키퍼, 다들 키퍼 어떻게 생각해? 키퍼 엄청 어렵다는 사람들 많거든? 키퍼 어려워? 극한의 고분가? 아, 그냥 긴 거야? 아이구야, 씨. 그냥 길게 느껴지는 건가? 길긴 해. 근데 에너지 자원 지키는 애면은 근데 개인적으로 난 그 생각을 하거든? 키퍼를 욕하기 전에 키퍼를 해야 하는 이유, 그니까 키퍼가 훈련장이거든 사실상. 이 속도로 맵을 지나가지 못하면 사실 다 챕터 어려워서 못해. 감독관도 못 돼.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사람들 반응이 진짜 안 좋은 게 감독관, 키퍼, 그리고 불새 이렇게 3종 세트거든? 얘네 셋이 진짜 욕을 많이 먹고 있어. 큰일 날 뻔. 진짜 큰일 날 뻔. 불새는 사실 공중전이라서 그렇긴 해. 그 솔직히 낙사로 인해서 죽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그 불만감이 생길 수밖에 없기는 해, 볼 때는. 근데 솔직히 불새 공중전이라서 재밌는 건데, 불새가 원래 어떻게 나올 거였는지 봤으면은 지금이 선녀라는 걸 생각할걸? 그 공중전으로 하는 대신에 잡몹이 없잖아. 옛날에 불새 그 맛보기로 트위터에 올라온 거 있었거든? 그 음짤로? 그땐 잡몹도 있었어. 전체적으로 보스들이 다 쉬워졌어, 보면은. 집행명령은 초반 나왔던 그대로 갖고. 저스티스도 쉬워졌지, 결과적으로는. 근데 저거 뭐야, 이제 불새. 불새는 우리가 직접 겪진 않았잖아. 그 막 옛날 불새를. 근데 옛날 불새? 그 트위터에 올라온 것만 봐도 알 수 있어. 원더포지션 트위터 검색해가지고 한번 들어가서 봐봐. 거기에 옛날 불새 있거든? 잡몹 잡으면서 불새가 기관총 쏘고 있고 지상전인 대신에 잡몹이 계속 나오는 형식 같아 보니까. 그때는 난이도의 별개로 그렇게 하면 불새 팀킬하는 거 멋있긴 하겠다. 어, 그럴 것 같기도 해. 좀 멋있을 것 같아. 조금만 더 어렵게 나오면 어떨까 싶긴 해요. 불새? 나도 불새 여기서 좀 더 어려워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70%는 되는 사람들이 불새 난이도에 대해서도 부조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특히 처음 한 사람들일수록 불새만큼 어려워하는 게 없어. 불새를 더 어려워해, 송소룡보다. 처음 한 사람들 다 그러더라고. 나도 좀 의외였어. 불새를 깨는 법을 몰라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공략법을 몰라. 폭탄이 지하철을 부셔야 나오잖아.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못하는 거야. 못 깨는 거야, 빨리. 그것만 알면은 빨리 깰 수 있을 것 같아. 빨리 깨면은, 이게 불새는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불리해지거든. 빨리 깰수록 그 플레이어가 유리해. 플랫포머 게임 처음 하는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불새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 다들 저런 것 같아. 스윙대시 광클 몰라서 그런가? 스윙대시 광클도 있고, 그 제일 중요한 건 그냥 그거야. 폭탄이 안 나온다. 다 그 말 하더라고. 폭탄 왜 안 나오냐면서. 아, 자꾸 그 통째로 싹 밀고 가버리는 거? 근데 그게 오히려 빨리 깨는 지름길이긴 해. 불새가 그 지나가는 패턴 있잖아. 기관총, 폭탄 이런 거 말고 그냥 말 그대로 슥 하고 지나가는 패턴. 그게 가장 폭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거든. 그 돌진이 3데미지를 줘, 기차에다가. 3데미지를 주면은 우리가 돌진 그 차지대시를 한번 하면은 부셔진단 말이야, 무조건. 이게 중요한 게 그거야. 절대로 기차를 아래에서 위로 부시지 마.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돌진해서 부셔. 그게 제일 안전해. 그거 모르고 하다가 다 낙사하는 거거든. 진짜 그 진짜 그걸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돼. 스윙 대시를 대상에게 맞추잖아. 우리는 그 돌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밀려나.
반동으로 인해서. 그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거 못 기억하면 떨어져 죽는 거야. 폭탄 기믹을 플레이어가 스스로 알아내야 하는 것부터가 부조리. 부담감을 주죠. 어, 맞긴 해. 솔직히 나도 처음에 몰라가지고 폭탄 왜 안 나와? 이러면서 한참을 그러고 있었잖아. 처음 해보는 류의 게임이라 난이도 보통했는데 전설은 할 엄두가 안 남. 전 기차에서 차지대식 가는 거 되게 최근에 알았음. 난이도 보통했는데 전설. 그렇기는 솔직히 이게 게임, 그러니까 산나비의 게임 난이도 자체는 솔직히 내가 보기에는 별 10점 만점에 4점이야. 난이도 자체는 쉬워. 처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7점은 될 거거든. 근데 이게 익숙해지잖아. 한번 익숙해지면 4에서 3으로 줄어져. 전설을 하면은 그나마 4점에서 5점으로 늘어나거든.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 아이씨. 개인적으로 다 깨고 보니까 난이도 웬만한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적당한 난이도 같았어요. 게임이 불친절한 게 옛날 사람 옛날 시절. 지금 수런인가? 수런이라고 해야 될까? 솔직히 작정하고 수런했으면 나 말 한마디도 안 했지. 그리고 지금 59분이 아니라 56분에서 55분쯤 했을 걸. 작정하고 있으면. 어, 나 뭐야, 뭐야, 왜 이래? 뭐였지, 방금? 나 작업장 하는 거야? 아니, 나 저런 현상 처음 보는데? 뭐였지? 그러니까 바탕화면이 보였는데, 분명히? 누가 내 컴퓨터 해킹한다. 도망쳐. 어, 한번 시도해볼까? 미친 짓이긴 하거든 이거? 아, 안되게 막아놨나? 폭탄 이동속도 왜 이렇게 느리지? 개인적으로 창작모드 내주면 좋을 듯. 마리오 유저면 좀. 아, 난 좀 다르게 생각해. 그 창작 모드가 있는 게임들 있잖아. 대표적으로 지오메트리 대시, 마리오, 그 뭐야 저거 얼굴춤, 이런 유저가 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 난 그거 있는 게임 중에서 정상인 게임을 못 봤어. 그러니까 이 처음에 정상이거든 게임. 게임 자체는 정상이야. 근데 사람들이 만든 맵은 정상이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지? 난 산나비가 그렇게 더럽혀지는 걸 원치 않아. 옛날 시절 게임은 인터넷도 없던 시절 플레이어 서로 안 하는 걸 만나서 소통하고 싶은데.
오미씨 잠깐만 이거 내가 읽을 수 없다 지금. 봐봐 보지도 못하면서 커뮤니티를 만들려는 의도로 일부러 더 어렵고 불친절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제대로 먹혀들었죠. 시플레이드 응? 짐의 처참한 난이도 인플레 지.. 아.. 참 내가 지오메트리 듯이 언제부터 했었냐면은 나 타임머신 나왔을 때부터 했었거든? 아 사이클이다 사이클 나왔을 때 했거든 내가 처음으로 했으니까 그때가 내가 중1이었지 그때부터 했었는데 그때 인세인 맵이랑 지금 인세인 맵을 보잖아 그때였으면은 데몬이었을 맵들이 지금 막 하더 인세인 막 그러고 있더라고 얼굴춤도 그래 그냥 그 창작마당에 있는 맵들이 대표적으로 다크를 보면 유저들이 정도로 몰라 그냥 정도껏 하면 좋은데 유저들이 항상 정도로 몰라가지고 잠깐만 고양이가 계속 문 박박 긁는다 잠깐 개인적으로 여기 만약에 스피드런 구간에다가 넣잖아 나 쌍욕 박을 거야 진짜 빠꾸 없이 쌍욕 박을 거야 만약에 얘, 이 구간을 스피드런 구간에다가 넣으면은 진짜 필터링 하나 없이 그대로 쌍욕 박을 거야 나. 반장하겠다 이 문 열어달라 해가지고 문 열어줬구나 아이고 자 올라와 올라 아이 미친 야 이건 좀 개 너무 느려 여기는 스피드런에 넣을 수 없어
이제 반절 왔다. 이제 반절 왔다. 끔찍하다. 이게 반절이다. 혹시 닌텐도로도 해보시... 닌텐도가 없어! 닌텐도가 없어요. 그... 닌텐도 그 비싼 걸 사기에는 내 거리가 내가 지금 그 뭐야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알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내가. 이 국가에서도 인정한 장애인이기 때문에 솔직히 장애인은 아니긴 해. 나는 난 진짜 그나마 형편이 좋은 거지. 하지만 그래도 일을 하면 안 된다. 아이고 실수. 아 아니다. 아 이거 한 발에 넘어가자. 그냥 얼마나 걸릴지 좀 궁금하다. 방금 아이고가 어떤 아이고야. 그 다들 혹시 그 뭐야 실시간 아닌 것 같거든. 한번 그 앞으로 두 번 눌러야 돼 실시간 아니면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아 안 된다. 이게 막트 막트. 이걸로 막트. 이거 진짜 찐막. 안 되면은 그냥 가자. 둘. 아 제발 스피드 막 좀 빨리 좀 늘려라. 됐다. 13초면 느린 거야. 어우 씨. 아 여기 빌드 까먹었네. 아 저기서 바로 넘어가는 게 더 빠른데. 아 제발 좀. 둘.
아이고. 이게 내가 한 시간밖에 안 한다는 이유를 알겠지? 많이 해봤자 하루에 한 시간 정도라고.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나도. 아이고 힘들어. 이게 그 뭐야 훈련장 있잖아. 훈련장도 그 내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있잖아. 그거 15분 만에 뽑은 거거든. 근데 사람이 욕심이란 게 있잖아. 그래서 더 해보려고 했다? 아! 이거 아이고 씨. 아무튼 더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겠더라고. 그 사람이 이미 목표가 달성되면은 나태해지거든. 그래서 그 속도가 안 나와 갑자기. 아까랑은 막 다르게 속도가 아예 안 나와. 잠깐만 이게 아닌데?
뭐지? 어. 반대. 에헤이 진짜 이게 안 맞았어? 아, 하필이면 저때 딱 컷신이 들어가네. 이거 살짝 위험하다, 나. 어, 다행이다. 끝났냐? 끝난 것 같은데, 느낌이? 끝났네. 이게 그 뭐냐 저거 많이 하는 것보다 난 개인적으로 많이 보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 불쇠에서 몇 분 잡아먹었지? 불쇠 뭔가 전보다 오래 걸려. 오씨 오른쪽으로 갈 뻔.
우와, 나 연타 개빠르다. 와, 나 연타 개빠르다. 이거 작정하고 하면은 진짜 한 바퀴 돌긴 하겠다. 근데 저거 이미 누가 오토마우스 써가지고 해봤대. 그안 된대. 아무것도 없대. 여기 계기로 좀 ESC 좀 먹히게 해줘요. 지금 예전 영상이랑 얼마나 차이 나지? 한번 보고 싶은데. 얼마 전에 올렸던 영상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그 최근에 올라온 영상 1시간 26. 아, 지금 이때가 1시간 26분이야? 지금 좀더 빠르긴 하네. 하긴 그땐 너무 놀았어. 지금보다 더 심하게 놀았어, 그땐. 땡큐, 알려줘서. 자, 제일 싫어하는 구간. 진짜 제일 싫어하는 구간. 아. 하기 싫어, 여긴. 여긴 진짜 하기 싫어. 나와라. 아이씨, 진짜 이거 개. 사람 개빡치게 만든. 진짜. 나도 좋았어. 나도 이 부분에서 비밀이 다 밝혀지는 거였으니까 진짜 몰입 엄청 하고 좋았어. 근데
이 스토리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아니 솔직히 말해서 스토리 다 보기 전에도 이쪽 맵 좀 더럽다 생각했어. 진짜 속으로 레벨 디자인 진짜 더럽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 나 여기 볼 때마다 1챕터 거기 생각난다. 1챕터 한 번에 쭉쭉 올라가는 부분 있잖아. 다 스킵하고 거기를 일부러 생각나게 만든 걸까? 오씨. 다 왔네? 아, 제일 재밌는 구간, 가장 좋아하는 구간. 저번에 사실상 그 2시간 7분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은 1시간 53분이었나 했을 거거든? 이번엔 과연 몇 분이 나올지 한번 봐야겠어. 나 녹화 안 한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에이씨. 아, 녹화 버튼 안 누른 것 같은데 뭐 어차피 유튜브에 남으니까 실시간 그 방송 쪽으로. 자,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납골당이 네온사인으로 되어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납골당 옆에 중고신체를 팔고 있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린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곳은 조선입니다. 안녕. 어우, 이걸 맞네. 이게 애들 잡고 가는 이런 빌드 있잖아. 이게 지금 봤을 때는 느려 보이지만 이게 그러니까 리얼타임이잖아. 리얼타임 어택이니까 지금 느린 거지. 만약에 인게임에서 그 진짜 직접적으로 내놓은 그 타임 어택이면은 애들 그냥 잡고 가는 게 더 빠를 거야. 왜냐면 애들 잡고 나서 시간이 일정 시간 동안 멈추잖아.
그걸 잘 이용해 먹으면은 그냥 애들 잡고 가는 게 더 빠를 거야. 젠장. 영화로 절대 못 만들어져. 영화로 만들어지. 껀덕지가 없어. 그니까 이게 스토리는 괜찮다고 쳐. 어떻게든 스토리는 솔직히 이게 게임이니까 그렇지, 영화 같은 걸로 만들어지면 약간 B급 감성 느껴질 거고. 저거 뭐야, 이 연출의 차이도 있을 거야. 아무리 진짜 마블급 되는 자본을 가지고 있어도 이 하는 짓이라고는 핫을 팔가지고 개빠르게 날라댕기는 것 밖에 없는 영화일텐데. 그러면 아 실사를 굳이 안해도 되는구나 생각할까.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도 되겠네. 애니메이션? 오, 개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생각해보면 개쩔 것 같은데? 애니메이션으로 만든다? 나쁘지 않아. 야 설마? 아니지? 혹시 모르니까 개무섭다. 으아씨 진짜 죽었어. 자 이렇게 오만한 자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여기서 한번 맞은 게 문제였다. 저기서 맞았을 때부터 싸했어. 그리고 지금도 싸해. 어, 지금도 개싸해. 아우! 야, 잠깐만. 뭐야? 야, 지랄 맛. 됐어. 아, 여기서 두 대 맞는 거 별로 안 좋은 선택인데.
제발. 아 여기 나 한 번에 넘어가는 법 진짜. 아유 씨 그냥 그냥 가자. 어? 그냥 가면 이렇게 돼? 아 맞다 이렇게 되지. 아 지랄 맞긴 진짜. 진짜 얼마 안 남으니까 사람이 촉박해지는구만. 엔딩 보는 시간 내가 예측해본다. 내가 한 내가 보기엔 49분? 49분쯤 49분쯤에 마지막 맵이 끝날 것 같아. 어 타이머 건드렸다 씨. 됐다. 자 가보자. 공장 파트. 어 뭐야 왜. 오 됐다.
진짜 49분 컷될것 같은데? 솔직히 그때도 53분 컷이었는데 엔딩까지 내가 타이머 안 눌러가지고 어, 뭐야? 어이구야, 야, 이거 맞으면 안 되는데? 살짝 조심해야겠어. 아, 이게 안 닿냐? 와, 47분 컷. 그때랑 6분 차이 나네. 왜 이렇게 다들 말이 없어? 아니, 개웃기네. 아니, 그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하자마자 그냥, 와, 하고 마네.
와. 아마 그러지 않을까? 솔직히 여기부터는 스토리로 칠 이유가 있을까 싶은데 나는 그냥 스토리로 쳐요. 그 마지막에 마리가 그 팔로 날아가는 장면 이후에 산나비 하고 뜨잖아요. 그 엔딩 크레딧 노래 나오면서. 난 거기까지 그냥 타이머를 안 끄고 놔뒀거든. 근데 빼야 할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쪽 스토리 부분을 빼면은 이전 영상에서는 53분이 기록이고 지금은 47분이 기록이고 6분 줄어들었네. 근데 그만큼 내가 그 뭐야 안 놓은 것도 있어. 그러니까 한 구간에서 계속 머문다거나. 이미 다 끝났는데 왔네. 안녕. 안녕하세요. 1시간 47분. 그럼 여기서 스토리를 다 뺀다고 치면은 보스전도 다 빼야지. 진짜 50분 걸릴 것 같은데? 50분에서 1시간 걸리겠다. 지금 이제 이 상태로 스피드런 나오면은 와, 개 피곤하겠다. 하루 한판 하면은 기절해야 돼. 지금 죽을 것 같거든, 힘들어서. 너무 늙었어. 응. 옛날이랑 지금이랑 차이가 나. 옛날엔 초등학생 때는 초중생 때는 진짜 컴퓨터 앞에 12시간 있어도 힘들긴 했어도 그래도 앉아있을 만했는데 지금은 1시간 이상 하면 힘들어. 힘들어. 이게 미안해 부분에서 글씨가 떨리잖아. 솔직히 어릴 때 부모님한테 미안하다는 말한 번이라도 해본 애들은 알 거야. 진짜 내 존재 자체가 개 미안해. 그거 스피드런 해가지고 4시간 했는데 반밖에 안 했다라고 하시는 분 아마 플레이 타임은 내 10분의 1일 것 같은데 글씨가 떨리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연출도 대박. 그니까 그게 감정이 보이잖아.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모르더라.
이거 여기서 종이 4개 이어서 가는 거 이게 불새 전투잖아. 저거 하늘을 나는 기차. 저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놓치더라고. 저 종이 날아가는 부분을. 친구가 그 산나비 사운드 트랙에 대해서 5,500원이나 하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내가 걷다 대고 5,500원이면 사운드 트랙 치고 싼 거지 다른 게임 그 사운드 트랙 봐봐 했는데 D맥을 예시로 드는 거지 걔가. 아니 근데 D맥은 애초에 음악을 기반으로 한 게임이고 이거는 그렇지 않잖아 라고 말을 했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친구가 딱 보더니 구성품에서 엔딩 부금 7분이 넘으니까 와 씨발 이건 뭐야. 7분이 넘는 부금이 있네. 그 7분이 넘는 부금 보고 와 씨 뭐야 이거는 이 정도면 할만한데? 라고 말을 하는 거지. 이 정도면 5,500원이만 하다 이러고 내가 거기서 마지막 챕터 부금은 5분이 넘어 하면서 아니 씨발 이건 뭐야 이러면서 난 개인적으로 앞에 부분이 더 슬펐어. 여기보다 여기는 약간 일러스트 잘 그리긴 했는데 지금까지 그 도트로 계속 보여주던 감동이랑 갑자기 다른 감동을 줘버리니까 다른 슬픔을 줘버리니까 감동이 아니라 슬픔을 줘버리니까 좀 약간 어? 했었어. 난 앞에 부분에서 그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놀아달라고 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게 너무 슬프게 보였어. 그게 이거 엔딩 크레딧 나오면 2시간은 되겠지? 제발? 가족관계를 너무 잘 묘사했어요. 개발진 중에 진짜로 딸 키우는 아버지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요. 그렇다 하기엔 너무 젊은 사람들 아닌가? 대학생들이었다잖아. 물론 진짜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만들긴 했어. 진짜 현실에서 로봇 흔한 워커 깡통 잡고 저런 거 생각한. 그렇지 그것도 맞아. 사실 말이 눈에는 아빠처럼 보인다 라고 해도 진짜로 아빠처럼 보이진 않을 거야. 저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진짜 깡통으로 보이긴 할 거거든. 결국에 아빠처럼 느껴지더라도 결국에 깡통으로 보일 거야. 그 깡통을 안으면서 이제 저렇게 울고불고 한다는 게 상당히 슬픈 요소지.
사랑의 나이가 있긴 하 나이가 그 어 있어야 돼. 어 사랑의 나이가 있어야 되고 그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딸이 벌써 있으면 안 돼. 뭔 느낌인지 알겠지? 그 대학생인데 딸이 벌써 있으면은 힘들 거거든? 많이 위험한 거거든? 그 사랑의 나이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신데 네 있습니다. 네 사랑의 나이는 반드시 있어요. 조금 더 나이를 많이 먹어보면 알 거야. 사랑의 나이는 있어야 돼. 중요해. 이 내 산나비 스피드런 기록보다 더 심한 초고속으로 어 그게 된 거거든? 그러면 안 돼. 어. 조선시대였다면 가능하겠던 아니 조선시대잖아 진짜. 아니 그때랑 지금이랑 이 시대가 달라. 이 앞자리가 다르다고. 진짜 나의 대장님. 어떻게 대사를 저렇게 쓸 생각을 했을까. 진짜 대사 하나를 기똥차게 썼어. 띠르딩. 안 돼. 2시간 00분을 넘긴다. 근데 솔직히 47분이 진짜 기록이긴 하니까. DLC 때 어떤 스토리가 나올까요? 아마 마리의 전성기 시절, 마리가 잘 나가던 시절을 다룬다 했었거든. DLC에서. 아, 그 DLC가 아니라 그 얘기를 다뤄준다 했어. 크라우드 펀딩, 텀블벅 펀딩 때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은 마리의 잘 나가던 시절을 외전으로 풀어주겠다라고 했었거든. 아마 그게 DLC로 나올 거야. 플레이님도 있지 여기. 부르르 하지 못하고 흑길동. 메모 통조림은 왜 없을까? 그러게 왜 없지? 진짜 왜 없지? 메모 통조림 있을만한데? 왜 없지? 비밀병기 김댕기. 이거 닉네임 읽는 것도 꽤나 쏠쏠한 재미가 있어. 뽀로로 대학생. 아 뽀로로는 아직 지금 대학생이 말이 안 되는데 진작에 진작에 졸업했을 것 같은데 뽀로로는. 아닌가? 뽀로로가 나온 지 몇 년 됐지? 2003년도에 나왔나? 그럼 대학생일 것 같기도 하고. 고기빙수
아마 스피드런 모드 나오고 나서 한 달 정도는 내가 계속 할 것 같거든. 근데 한 달 이상은 못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할 만큼 했고 나는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두 가지라 생각했어. 그 얼리액세스 때 이 산나비가 유명해질 수 있도록 최대한 계속 유튜브에다가 뭔가를 올리는 거랑, 두 번째로 버그를 최대한 치명적인 버그를 보고를 해서 그 정식 출시에 좀 도움이 되게 하는 것. 난 그 두 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내 스스로. 그리고 현재 판나비는 대박이 났고 버그 피드백은 꾸준히 이뤄지면서 버그 곧 그 보고도 계속 여러 사람들이 해주고 있잖아. 그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됐으니까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생각해. 그나마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스피드런으로 한 달 정도 계속 하다가 이제 깔끔하게 접는 거. 난 그렇게 생각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생각해. 네가 뭐라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 내가 뭐라고 그런 걸 할 수 있었을까 싶은데. 프리님 방송에 출연한 것도 따지고 보면 아니야. 그냥 순수하게 솔직히 추억 쌓으려고랑 이 게임 좀 유명하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나간 거였는데, 솔직히 내가 아니었어도 크게 성공했을 게임이야. 이거 보면은 우와 개 크다. 난 내 역할, 내가 마음대로 정한 역할이었지만 난 할 만큼 했다 생각해. 내 스스로 정하고 내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이 게임 유명해지길 원하면서 그냥 이것저것 해본 건데, 내 노력이 과연 쓸모가 있는 노력이었을까 싶기도 한데, 그냥 내 자기 만족으로 쓸모가 있겠다 생각하고 살래 나는.